벌써 지치신 것 같은데. 얘들아 체력전으로 가자. 너무 깜짝 놀랐네. 서비스 다 뜬 것 같아. 서비스 다. 저희 팀 응원하다. 화성 시청 이거 앞에 놨던데. 야 그런다고. 짱아. 네, 프로민턴 101 세 번째 도전을 위해서 여기 화성시청에 왔는데요. 저희 콕콕 배드민턴 코치진과 화성시청 선수단 한 명씩 네, 소개하도록 할게요. 비투비 덕후 최이수입니다. 저는 영상을 보고 왔는데 너무 잘해서 긴장을 갑자기 되더라고요, 여기 오니까. 그래서 조금 오빠들한테 기죽지 않게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화성시청 백승연입니다. 저도 오늘 지금 긴장을 너무 해서 아까부터 배가 지금 너무 아픈데 네,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익스민턴 아카데미에서 레슨하고 있는 김경태 코치입니다. 진짜 나왔어요. 선수들이 표정 보니까 긴장을 많이 했더라고요. 난 긴장하지 않았어. 기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민턴 요교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석주 코치입니다. 저도 오늘 처음 출연했는데 오늘 이겨서 앞으로 고정이 될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턴 요교에서 에너자이저 코치로 맡고 있는 박주호라고 합니다. 현역 때보다 지금 더 몸이 컨디션이 베스트여가지고 부셔버릴 수 있어요. 잘못된 거 아닌가? 저녁 때보다 몸을 베스트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안녕하세요, 화성시청 선수 이현우입니다. 카메라 앞에서 긴장 많이 했지만 코트 안에서는 긴장하지 않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화성시청 최혜진 선수입니다. 이런 카메라가 처음이어가지고 진짜 좀 많이 긴장되는데 또 막상 하면은 아무로 땀으로 잘할 자신 있습니다. 난 제 선수를 피해준 걸로. 안녕하세요, 화성시청 선수 김재정입니다. 네, 일단은 저희 이 경기 영상 본 적 있으신지? 저희 애들이 충분히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네, 저희 애들이 저는 믿습니다. 네. 아, 본인이 아니고? 아, 저는 충분하죠. 아, 누구랑 붙을지 모르는데 충분하다? 저는 오빠랑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바로 첫 경기부터 준비해서 몸 풀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경태 형 몸 좋은데? 맞지? 얘들아, 여기 우리 체육관이다. 아무데나 해도 돼. 와,
지치신 것 같은데?
안 바꾼다고 좀 했는데. 예민해, 좀 예민해. 멘탈을 살살살 긁어야 돼. 나이스! 역 뚫었다. 노프! 그렇지, 그렇지! 심리전 가야지. 아픈 것 같은데 어디? 와. 와. 와.
아이스스리. 근데 들고. 공격적으로 하니까. 사실 저 선수들 당황하죠. 아, 우리 애들 당황 안 했어. 잘 신발은 공정합니다. 네. 많이 빠르고 배운 것도 많이 느낀 것 같아서 좋은 경기한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처음 보고 진짜 오랜만에 봤는데 그때 진짜 큰 사람 같았는데 지금 이제 조금 할 만한 것 같아서 다음에 만약에 기회가 되면 그때는 아주 저희가
조금 안 되도록 이겨주겠습니다. 너무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와, 긴장했다 그래가지고 끝까지 긴장할 줄 알았는데 2세트 때는 2세트 초반에는 너무 누가 지면서 점수가 벌어지니까 급해지더라고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힘이랑 스피드로 이기지 않았나. 그 다음번에는 진짜 잘해줄 것 같아요. 아,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1승을 안겨줘가지고 또 너무 고맙고 야, 요즘 너무 뭔가 이기는 모습을 못 보여줘가지고. 네, 근데 일단 확실히 남자하고 플레이가 달라가지고 조금 짧게 치고 떨어뜨리는 볼들이 많다 보니까 받기가 좀 어려웠고 수비가 너무 좋아서 공격을 이겨줘야 되는데 그게 안 먹히니까 조금 당황을 했었는데 네, 그래도 네, 아직은 또 할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이길 수 있었던 것 같고 네, 화성시청 선수들 또 많이 응원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